안녕하세요. 장터목TV입니다. 오늘도 영웅님의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영웅님의 새로운 콘텐츠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웅님의 부캐, 바로 이명광을 공개한 것인데요. 부캐라는 말이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캐의 뜻은 제2의 자아 또는 부수적인 캐릭터라는 뜻입니다. 또 새롭게 만들거나 특별한 상황에 사용하는 캐릭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 개그맨 유재석님이 유산슬이라는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 부캐로 활동했었는데요. 이렇듯 또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웅님이 공개한 부캐 이명광은 영광극장이라는 제목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시니컬하고 낭만적이지만 허당 매력이 있는 대학생으로 나왔습니다. 디지털 세상과는 먼 인물로도 나왔는데요. 영웅님이 대학생 같은 추리닝과 뿔테 안경을 쓰고 나오자 팬들 사이에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영웅님의 잔망미 넘치는 모습에 너무너무 귀엽다. 역시 대학생 학식이 같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영웅님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연기자 같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영웅님은 잠깐 연기를 보여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길게 정극 연기처럼 한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배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통 연기를 보여줘서 팬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또 영웅님은 작정하고 부캐 이명광으로 변신해서 능청스럽게 생활 연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채로운 표정과 감정으로 팬들의 마음을 또 한 번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대단한 것은 영웅님의 영광극장이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만큼 영웅님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인기 동영상 1위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웅님 유튜브를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웅님의 부캐, 영광극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자님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